여러분 안녕. 아름이 공작수의 아름이 박사입니다. 오늘은 배고파. 오늘 진짜 너무너무 배고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만들기. 짜자잔. 맥이 아니고 아름이 앵너겟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오, 맛있겠다. 완전 바삭바삭한 소리 나지 않나요? 근데 너겟만 있으면 아무래도 심심하잖아요. 치킨 너겟에는 역시 소스를 찍어 먹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를 좋아할지 몰라서 소스도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바로 케첩과 머스타드.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소스를 더 좋아하시나요? 상큼한 토마토 케첩이랑 살짝 톡 쏘면서도 달달한 머스타드. 둘 다 역시 치킨 너겟에는 필수인 것 같아요. 뭐부터 찍어 먹지? 이거! 아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케첩을 먼저 찍어 먹어볼게요. 짜잔! 케첩에 찍었더니 더 맛있어 보이죠?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야지. 바삭바삭하고 완전 맛있다. 이번엔 머스타드에 찍어 먹어봐야지. 근데 소스 찍은 모습 뭔가 귀엽지 않나요? 하여튼 이것도 내 입으로 냠! 말랑말랑하면서도 바삭한 소리도 나는 스퀴시인데 소스에 풍덩하고 찍을 때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요. 손에 대지 않고도 소스를 찍을 수 있어서 더 재밌답니다. 그럼 같이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오늘의 준비물 도안, 코팅지, 종이, 가위, 솜, 풀테이프, 테이프입니다. 1번 도안은 뒷면에 종이를 붙이고 양면 코팅해주세요. 2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 3번과 5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하는데 표시된 부분은 양면 코팅해주세요. 4번 도안은 앞면만 코팅해주시고 뒷면에 종이를 붙여줍니다. 코팅하는 방법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코팅이 끝나면 가위로 오려줍니다. 치킨 너겟 파츠는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날개 부분을 테이프로 연결해서 입체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화면과 같이 테이프로 날개들을 붙여주세요. 솜을 넣을 구멍은 남겨두고 붙여줍니다. 마지막 날개도 테이프로 칠해준 뒤에 너겟 안에 솜을 넣고 테이프로 막아줍니다. 치킨 너겟 스킷이 완성! 케첩 파츠는 점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안쪽에 풀칠해서 붙여줍니다. 이제 선을 따라서 모두 접어주세요. 접은 파츠의 날개에 풀칠해줄 건데 꼭 반짝이 표시가 있는 쪽에 테이프를 칠해주세요. 날개를 화면과 같이 안쪽으로 붙이면서 조립해줍니다. 영상을 잘 보면서 하나씩 붙여주세요. 나머지 케첩들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소스통 파츠들도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점선은 안쪽으로, 실선은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그 다음 회색 날개 부분에 풀칠하고 화면과 같이 날개를 상자 바깥쪽으로 붙여서 조립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네모난 테두리 파츠를 상자의 윗면에 붙여주세요. 만들어둔 케첩 파츠들을 소스통 안에 넣어주시고 뚜껑 뒷면 가장자리에 풀칠해서 덮어주세요. 케첩 완성! 머스타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너겟 상자는 선을 따라서 접어줍니다. 접은 선을 이렇게 밀대나 자로 밀어주면 더 좋아요. 상자의 날개 부분에 풀칠한 뒤 화면과 같이 조립해줍니다. 너겟 상자 완성! 이제 상자 안에 치킨 너겟을 담아줄게요. 소스에 한번 찍어볼까요? 케첩 소스통에 치킨 너겟을 푹 찍으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치킨 너겟이 된답니다. 한 번 더 해봐야지. 손에 대지 않고도 소스를 찍을 수 있는 피제토이라서 진짜 재밌어요. 자, 오늘 이렇게 엑너겟 스키시 세트를 만들어봤는데요. 진짜 같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오늘도 재밌게 만들어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